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오늘 게임은요. 어? 이게 뭐예요? 이 게임이에요? 이 게임 하는 거예요? 오, 대박. 나라랑 김장할 준비 되셨나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윈터123님 2,000원 보내 감사합니다! 나라랑 김장할 준비 되셨나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해볼게요! 해볼게요 여러분! 네! 뉴게임! 뉴게임! 되게... 뭐죠? 토끼님이랑 토끼님이랑 요정님 수근수근 하시는 거 여기 게임 소리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프레디스 헬프 원티드 도움 요청 첫 번째 밤 뭐예요 이거? 뭐 해야 돼요?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받는 거죠? 전화가 왔네? 전화 어떻게 받아요? 어? 이게 뭐죠? 이거 뭐지? 전화 어디 받아요? 전화 어떻게 받아요? 아, 이게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고 전화는 있었나요? 뭐죠? 이런 거 있고 그냥 사무실 같은 느낌인데? 불 켰다가 껐다가 도어는 뭐죠? 아 문이 내려오는 거 문 잠가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야, 아니에요? 배터리가 닳고 있다고요? 이거 뭐예요? 여기 뭔가 캠. 나라 모자 너무 압도적인데. 이거 잠시만요. 나라 머리 너무 커요! 잠깐만. 상관없구나. 그치만 이러면 버추얼 유튜버 방송인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잠깐만 이게 버추얼 유튜버 방송인데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지? 배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배터리구나. 아하 이거 뭘 하는 거죠? 이게 1시래요 새벽 1시 피자집이에요? 피자집 되게 넓은가 봐요. 아 여기는 쇼 스테이지 다이닝 에리아 백스테이지 쇼를 하는 식당인가? 레스트룸? 모르겠고 뭐 그냥 각자 홀에 이름이 붙어있는 모양이네요. 10층 파워가 이 정도 남았다고. 이거 왜요? 왜? 58? 어쩌라는 거냐? 이거 뭐지? 뭘까요? 여기 조그만한데 그냥 있는 걸까요? 문도 닫혀 있고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뭔가? 화이트 불 켰다 껐다 홀 문을 다 열어요? 문을 열어요 일단? 열었습니다. 이거 뭐죠? 저도 모르게 이게 켜졌어요. 뭐지? 여기? 여기 안 나오는데 인형이 나타나면 문을 닫아야 돼요? 인형을 여기 끼게 하는 게임이요? 인형을 끼워서 죽게 하는 거예요? 아닌가? 인형이 무덥다고요? 뭐지? 인형 무더워? 인형 덥다고요? 이 게임 장르가 뭐예요? 장르가? 약간 그... 뭐죠 이게? 불을 비추고 인형이 나타나면은 문에 끼게 하는 그런 건가? 불 켜고 껐다가 이 인형이
형이 어쨌든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공포 게임이에요? 뭐지? 손님이 없는 게 공포인가? 인형들이랑 1111111 하는 게임이요? 저는 여기 때요. 유. 이거 충전은 안 돼요? 충전 안 되는 건가? 충전 안 돼요? 이거 엄청 무섭다고요? 뭐죠? 아직 몰라. 인형의 목적은 나라예요? 아, 그렇군요. 예이. 뭘까요?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군요. 아, 그래서 배터리 아껴. 어, 벌써 3시예요, 여러분. 공포게임을 재미있게 스트리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겠죠? 아니 근데 나라는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 도리도리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까 그 피코타로 아저씨 느낌이네요. 약간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트위치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부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 큰일 날 뻔했다. 아, 이게 공포네 이게. 왼쪽 오른쪽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나라가 지었어요. 왼쪽 오른쪽 노래입니다. 이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벌써 3시. 왼쪽 오른쪽. 얘는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걸까요? 아, 왜 켜졌지? 들어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차피 이런 부분은 유튜브에서 안 나오겠죠? 이런 부분은 쓰지 않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채팅창에 마음껏 치셔도 돼요. 안 나, 안 나와요. 나라가 뭔가 공포게임이면 좀 뭔가 6시 되면 클리어라고요? 왼쪽? 어, 곧 나오겠네요. 2시간 안에! 2시간 안에! 기다린다! 기다린다! 이리 와라! 아니 뭔지 알아야지 지금. 이거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아 근데 핸드폰 배터리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공포긴 공포네요. 이 정도밖에 안 남아서 공포지. 보조 배터리가 없으면 공포지. 거예요? 나타나도 별 수 없잖아요. 얘가 무기가 있는 것도 문 닫아야 된다. 문 닫는 연습. 오케이. 어예 예. 갑툭튀 게임이군요. 갑툭튀. 근데 이거 진짜 아 진짜 약간 다른 의미로 좀 공포인 게, 이거 나라가 갑툭튀 했는데 나라는 하나도 안 놀라고 하모니분들만 놀라면은 진짜 이건 편집도 못 쓰고 개똥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너무 그게 공포인데. 안 돼 안 돼. 놀랄 거야. 아 놀랄 수 있어 나라. 통편지. 아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놀라야 돼 나라야. 놀랄 수 있지. 어이쿠. 5시에요 여러분. 1시간 아무도 안 와.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나, 얘들아 도와줘. 나 스트리밍 중이야. 아, 잠깐만. 아니 여러분 잠깐만요. 아니 진짜 올 것 같아. 이제 안 오면 진짜 안 오는 거잖아요. 와야지. 1시간 남았는데 와야지. 이거 안 오면 편집 때 살릴 수 있겠다. 그쵸? 잘 못 살려요? 왜요? 안 오는 사람도 드물 텐데. 오겠죠? 뚜둥 뚜둥 뚜둥. 이건 저작권 안 걸리겠지. 아니네요. 5시에요. 5 o'clock. 훗. 하. 훗. 아, 저런 거군요. 오케이. 아, 저때 문 닫아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어떡해. 아, 어떡해. 나 안 놀랜다.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아, 아, 안 놀랜데. 큰일 났네. 아, 근데 저게 놀란다고요? 아, 저게 놀랄 일인가?
게임 오바? 아, 그렇군요. 아, 오면 닫아야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왜, 키웠는데? 키웠는데, 잠깐만. 아, 뭐 이런 애가 나온다고 하네요. 캐릭터 샴푸 같이 생긴 샴푸통 같이 생긴 애가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네. 큰일 났네. 살짝 놀랬어요? 여러분들이라도 놀랐으면 됐죠, 뭐. 그 캐릭터 샴푸 뚜껑 같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있는지 이런 거 보고 미리 문 닫는 거예요? 불을 살짝 비춰서 인형이 나타났을 때 문을 닫아야 돼요? 아하. 불은? 여기 보여요? 인형이 있는지 없는지? 아하. 나요. 큰일 났네. 이거 되게 현실적인 게임이네요. 예전에 알바할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진짜 심심해. 어쨌든 네. 이해는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불을 양쪽에 켜놓을 순 없고, 아까 계속 보고 있었어야 되는 거구나. 으차. 얘 12시는 너무, 근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안올것 같기도 하고. 무난히 연습! 연습! 이 배터리가 불 켜놓으면 다 알아요? 아닌가? 아, 닳는 거군요. 아, 배터리 닳는 거구나. 오구, 문 닫는 연습. 옆거 닦였다 하면 그럼 계속 봐야 되는 거네요. 허허. 없고. 아, 초록 막대가 많을수록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지금 많이 없는데. 아, 이런 것도 다 있고. 오구. 아하. 아하. 아, CCTV. 이거 보면은 이게 오는 게 보여요? 원래는? 원래 보이는 건가? 원래는 보여요? 볼까요? 없고, 없고. 여기 애들이 찍히는 건가? CCTV도 딱 가투키가 되는 거군요. 이게 여기도 좀 무섭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팍 이렇게 나오면 후. 죽는데? 인형이, 이 게임, 인형이 하나씩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여기 있는 게 사라져요? 3마리인데? 거의 없고.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아, 뭐, 예, 무섭지 않은데요. 안 무서워서, 큰일이에요. 인형이 움직여서 나라를 헤쳐요. 일단은, 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무서운 게임이 아니라 어려운 게임이네요. 보니까. 어려운 게임이네요. 아, 진짜요? 이게? 이게 왜요? 이게 왜 공포예요? 이게 뭐가 공포지? 이게 뭐가 공포죠? 이렇게 손님이 없는 가게는 꿀알바죠, 사실. 진짜. 너무 좋죠.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어요, 나라는. 나라는 주말 알바를 많이 해봤었는데, 항상 손님이 많은 곳이어갖고, 이런 꿀알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완전 대박. 아, 진짜. 이런 데 있으면 그 시제 점검이라 그러죠? 잔돈 세는 거. 시제 점검도 완전 칼같이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손님이 없으면 진짜 잘 맞추죠. CCTV 한번 볼까요? 한번 봐줄까요?
나오네요.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바를 예전에 편의점 알바할 때 약간 저녁 타임도 했었는데 항상 손님이 많았어서 뭐 아까 나왔구나. 아 미안해 못 봤어. 아까 문을 닫았나? 내가? 죽은 거예요? 안 죽었나?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뭐 어쨌든 아까 뭐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네요. 어쨌든 뭐 그래서 네 예전에 알바할 때 그런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손님이 많아서. 다시 열어놓을까요? 아무도 안 오니까 적적하죠. 어쨌든 어쨌든 아 걔가 프레디예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네 오고 있나? 오고 있어? 여기? 오고 있어? 어디까지 왔어? 얘도 없다. 아 없다. 어디야? 아 얘 이제 뭔가 게임한 느낌. 어디야? 어디 있어? 없는데? 애 없어요. 얘 지금 출발했나 봐요. 어디야? 양화대교 어디야? 왜 안 와? 차 밀려? 왜? 왜 안 오는데? 4시인데? 이제 오겠죠. 이제 오겠지. 6시까지 온다 그랬으니까. 오겠지 뭐. 훗! 아니다. 불 꺼놓고. 훗! 아닌데? 하! 문 열어요? 불 꺼요? 불 껐는데 아까? 껐어요. 문 열어요? 왜 열어요? 배터리? 문 왜 열어야 돼요? 근데 이거 문을 닫고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가? 불켜봐. 아니잖아. 한번 볼게요. 인형 하나 없어요 일단. 아 두 마리가 다 없는 느낌? 흠. 아 문을 닫은 배터리가 닳아요? 아하 그렇구나. 문 열어놓을게요. 그게 그 이 시국에 적절한 게임이네요.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요즘에. 실내에 있어도 문을 자주 열어두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근데 잠깐 여기에 곰돌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춰요? 오는지 안 오는지? 절대 못 맞출 것 같은데? 불 껐다 켰다. 이제 안 해야지. 배터리 16. 이제 닫아놔도 되지 않나? 한 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하루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이따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되려나? 안 되려나? 안 될까요? 아! AA 건전지를 쓰는 것 같다고요? 이 건물에요? 어마어마한데요? 와! 어쨌든 아 10! 안 되겠다.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만. 응? 안녕? 안녕? 곧 6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침 교대를 하러 오는 아이가 또 있겠죠? 얘가 알바를 하면. 뭘까요? 안녕! 안 오는데? 안녕! 어, 배터리가 이제 1%예요. 배터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아 근데 시간이 안 떠요. 아 배터리가 없어서 안 뜨는 건가? 아 그렇구나. 온대요. 여러분 온대요. 좀 이따가. 아 여기. 아 여기 있다고. 어? 아 저 죽었어요? 아 죽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아닌데? 살았는데? 아 살았는데? 어쨌든 네 계속 해볼게요. 아 클리어예요? 오. 어 알 수 없는 게임이네요. 어쨌든 네 됐습니다. 둘째 날이에요.
아직은 괜찮겠죠?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배터리 좀 아껴야겠다. 일단 첫 번째 넘어간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너무 뉴비니까 봐준 거겠죠? 게임 회사도 이렇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12시네요. 이렇게 오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허이. 아직은 없겠죠? 허이. 쓸 거예요. 되게 기다리는 게임이네요. 기다리는 게임. 약간 그 낚시 같은 느낌. 뭐라? 아, 한 명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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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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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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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아직 불 겁니다. 전기를 절약해야 돼. 언제였지? 언제였지? 아직 12시면 아직은 안 오겠죠? 아직은 출근이 아니야. 안 오나? 여기도 봐야 되나? 여기도 와? 여기로 오나? 근데 이 캠이 지금 나랑 머리 너무 커서 안 보여요, 어차피. 아, 저기 아까 잠깐 아까 잠깐 얘 아닌가? 얘 원래 있었나? 모르겠네요. 없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을 기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아직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올 때 이거를 닫는 것이 목적인 그런 게임이네요. 현재는 1시입니다. 새벽 1시. 새벽 1시. 뭐 파는 가게일까요, 여기? 뭐 파는? 아, 피자 가게. 아, 피자 가게. 아, 여기 피자 가게. 아까 오일밤, 프레디의 오일밤. 한 번에 뛰어와요? 어허, 그렇군요. 허잇! 우와, 문 닫아. 됐다. 끝? 이게 다예요? 된 건가? 아직 있어? 있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닌가? 열어도 돼요? 이제? 있어? 갔어? 아직 있어? 뭐지? 아직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갔나? 왜 저기 있어요? 왜 있지?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놔도 되나? 그냥 갔나? 아, 갔네. 갔어요. 갔네, 갔네. 되게 그거 같았어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같아요. 아, 냄비 안 사요. 너무 매몰차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래서 뭔가 물이라도 한 잔 줘서 보내야 되는데. 너무 안 사요. 또 있나? 아, 안 와요. 이쪽으로 올 것 같죠, 이제. 약간 미안하네. 아, 너무 안 사요였어. 아, 여기 아까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아, 또 왔다. 또 출발한다. 또 출발한다. 아, 왔네. 왔네. 문. 오케이. 이게 다인가? 다 좋네. 아, 아직 있네요. 이거 안 사요 게임인데, 약간. 아, 저 도 같은 거 모른다고요. 아, 진짜. 아, 그죠? 여기 안 그래도. 아, 이제 갔네요. 아, 가셨네요. 아, 가셨네. 아유, 하나 팔아드릴 걸. 아유, 어떡해. 그냥 가셨네. 아, 셋입니다. 배터리를 근데 좀 많이 썼어요. 문을 아까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아, 진짜 갔어요. 내가 안 팔아드려가지고 갔어요. 아, 이번 판 근데 살 수 있으려나? 배터리가 없어요, 일단 문제는. 문제는 배터리가 없어갖고. 그죠? 일단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3시간 남았네요. 예이! 과연. 훗! 아니다. 여기 CCTV로 볼 필요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핫! 아니다. 좀 이따가 볼게요. 너무 자주 보니까 긴장감이 없어.
이쪽을 보는 줄 알았겠지만 이쪽! 하이! 아니네. 여기로만 오네요. 여기로만. 하이! 하이! 안 켜져? 왜? 불이 안 켜져? 어? 왜 그러지? 어? 여기 고장 났나? 어? 여기 안 켜져요 이제. 어? 여기 왜 입력이 안 되지? 이제 안 오나? 이쪽으로 안 오나? 불이 안 켜져요. 왜 안 되지? 고장 났나 봐요. 너무 까딱 켰다 해가지고. 큰일 났네. 너무 켜서 고장 났나 봐요. 아. 아, 진짜 고장 났다. 여긴 고장 안 났어요. 고장 났어요. 안 돼. 여기로 오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나라 근데 약간 이런 분위기도 괜찮네요. 뭔가 그 저희 배경 약간 이런 분위기 괜찮네요. 약간 그 으스스한 느낌. 아, 이런 거. 하이! 아예 안 오네. 어쨌든, 네. 4시. 아, 여기 문이 고장났는데. 저기 오면 어떡해. 다시 할게요. 다시. 아, 너무 껐다 켰다 하면 안 되나봐요. 이제 알았어. 아,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다시 해야 돼. 아니 근데 이거 공포게임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공포게임이 아니야. 나라가 생각한 공포게임은 이런 게 아닌데. 이거 2편도 있어요? 2편도 있어요? 아 진짜? 이거 편집될 것 같죠? 아 어떡해. 다 날리면 진짜 주말에 올라갈 게 없는데.